누군가와 관계가 망가지는 게 두려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옮길 말들이 무섭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 평가가 저하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연애도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데 남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내가 너무 미워요. 모든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여기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사연에 답을 써놨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있죠. 착한 여자 증후군, 뭐 착한 딸 증후군, 네, 착한 자식 증후군 있죠. 다 있죠.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왜 그렇겠어요? 상대방이 떠나갈까봐, 힘들까봐, 두려워서. 네. 관계가 망쳐버릴까 봐 그렇거든요. 관계는 근데 결국은 쌍방인 거예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여튼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우선 다시 잡아야 되고요.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무조건 맞춰준다고 그 사람은 나를 떠나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신경을 쓰는 게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다 전달이 돼요.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라서요.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평을 맞춰주는 게 건강한 관계에서 되게 필요해요. 그게 더 오래 갈수 있고요. 그게 상대방이 나를 더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만큼 관계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라서 그걸 이용하기 쉬워요. 내가 관계를 잘 갖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도 지분을 가져야 해요. 관계의 지분을 갖는 게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데 아주 중요해요. 나는 관계에 상처받고 싶지 않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걸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럴수록 내 지분을 가져야 돼요.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마냥 후련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고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 못하겠고 병원에 가기엔 더 무섭고 부담이 됩니다. 이야기할 곳이 없네요. 이번 사연은 24살 남자 대학생분이시네요. 동성애자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10년째 친한 친구들한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셨대요. 속이 내가 말하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계속 눈치를 보시는 거죠. 여튼 아직까지도 가족들한테나 주위에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같이 오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비유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버스 운전사예요. 내가 버스 운전사고 나는 이제 어떤 그 고속버스를 몰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이 타요. 나는 이 버스를 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만 가면 돼요, 나는. 근데 버스에 사람들을 태웠는데 사람들이 나갔지가 않으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시끄럽고요. 어떤 사람은 막나 뒤에서 발로 차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안 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여튼 내 버스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니까 참고 가자 할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른 것 때문에 놓치느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안고 가느냐, 사실 생각하기 정말 한끗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 비유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튼 동성애라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튼 내가 내 부분이고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면 그냥 안고 가세요. 그냥 어차피 안고 갈 거면 너무 다른 뒷사람, 내 버스에 태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운전하는 데 집중해서
내가 운전하는데 보면 옆에 사실은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앞에 좋은 풍경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돼요. 예. 뒤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튼 내 인생의 버스는 내가 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10년 가까이 된 친구와 연을 끊고 거기다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며칠 전 이별했어요. 잠을 자도 세 번은 깨는데 꿈에선 자꾸 10년 지기 친구나 전남친이 나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두근거림이 일상에서 반복됩니다. 사람에게 지쳐서 그런지 모두의 연락에 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아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 눈치 보며 걷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제가 많이 지쳤나 봐요. 그동안 밝게 다니던 저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연은 관태기에 관한 것이네요. 저는 권태기만 알았지 관태기는 최근에 알았는데 관계 때문에 권태기가 오는 거겠죠. 관계에 대한 권태.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쨌든 사연 보내신 분은 10년 가까이 된 친구랑 최근에 연을 끊으셨대요. 이거 조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랑 며칠 전 이별을 하셨대요. 꿈에 막 그 10년 지기 친구나 전 남자친구가 나온대요. 너무 힘든가 봐요. 진짜 너무 힘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꿈에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다 겪는 거예요. 꿈에서 겪는 게 내가 낮에 겪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꿈에서 막 화가 났잖아요. 심장 빨리 뛰고요. 꿈에서 막 슬프잖아요. 우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이 안 나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울음을 못 우는 거지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친구는 밤마다 사실 많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분은 항상 자기가 밝게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불편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치죠.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네. 감정이라는 건 항상 좋을 수 없어요. 네. 몸도 정말 마찬가지거든요. 몸 쓸 수 있는 거 하루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헬스 가서 뛰는 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시간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인간한테 주어진 하루에 주어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요. 감정 똑같아요. 근데 자꾸 에너지를 감정을 밝게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데 감정을 못 쓸 수 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게 뭐겠어요? 1번은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는 거. 두 번째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챙기는 거가 중요한데 내가 다른 데 감정을 다 써버리니까 허덕허덕여요. 내 마음 볼 시간도 없고 내 주위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맞춰주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고갈돼요. 네,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굳이 착한 사람이나 굳이 항상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에너지가 10이 있으면요. 그 중에 반은 무조건 나한테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반은 내가 정말 사랑하거나 중요한 사람한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순서가 그런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연 좀 나눠봤는데요. 고민이라는 거 정말 끝이 없죠. 고민 상담은 끝이 없어요. 네. 병원에 가시기 조금 어렵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She said